수사쟁이죠. 오늘 알아볼 건 연습 기간이 긴 아이돌. 첫 번째는 트와이스의 지효인데요. 지효는 연습생 기간이 긴 아이돌계의 레전드인데 2005년 7월 15일에서 2015년 10월 20일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을 연습생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선미가 먼저 원더걸스로 데뷔하는 걸 보았고 나중에 들어온 미스에이마저 데뷔하면서 멘붕 열만도 했지만 묵묵하게 연습생 기간을 버텼는데요. 2014년 드디어 식스믹스로 나연 정연과 데뷔할 뻔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걸그룹 데뷔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몇몇 멤버들 역시 데뷔 직전 퇴사하며 데뷔가 세 번이나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식스틴 방송에서 두각을 보여 트와이스로 데뷔한 원스들의 사랑스러운 갓지오 지오 화이팅! 두 번째는 우주소녀의 설아인데요. 설아도 연습생 기간이 긴 걸로는 빠질 수 없는 아이돌인데 엑시와 함께 미디어 라인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스타쉽으로 이직하여 도합 10년의 시간을 연습생으로 보냈습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지만 94년생으로 팀 내 만언니인데 시스타보다도 연습생 기간이 길었고 오랜 기간 연습한 실력답게 보컬과 댄스 실력이 모두 뛰어난 우정들의 영원한 설아기 설아 화이팅! 세 번째는 NCT의 잔이인데요. 영호는 95년생으로 초등학교 때 입사를 해서 9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연습생으로 있는 기간 동안 샤이니, 엑소, NCT의 데뷔를 모두 지켜봤기에 팬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엑소엠의 데뷔조였기에 그게 무산되며 NCT로 데뷔가 확실하다고 여겼지만 그마저 늦어지면서 기획사를 욕하는 팬들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NCT127에 도용과 합류하는 걸로 발표되며 오랜 연습생 기간에 종지부를 찍게 된 시즈니의 사랑스러운 잠못의 영호 화이팅! 네 번째는 엑소의 수호인데요. 주면인 엑소 멤버 중에서 가장 연습생 기간이 긴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가수를 하겠다고 말했다가 심하게 반대를 해서 대학에 간 다음에 가수를 하려다 우연히 중학교 봉사활동을 하다가 SM 매니저에게 발탁되어 2005년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엑소로 데뷔하기까지 횟수로 7년, 만으로 6년 반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엑소로 데뷔해 레전드 그룹 중 하나가 되어버린 엑소엘의 영원한 토끼왕자 주면이 화이팅! 다섯 번째는 레드벨벳의 슬기인데요. 슬기는 2007년 SM 토요 오디션을 통해 입사한 후 중학교 시절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며 7년이라는 시간을 연습생으로 보냈는데 카이가 기획사 입사 동기입니다. 연습생 후배였던 FX마저 데뷔하고 수많은 연습생들이 그만두는 것을 바라보며 오랜 기간 혹독한 춘간 노래 연습을 끝마친 후에야 기쁜 마음으로 2014년 8월 레드벨벳으로 데뷔한 러비들의 사랑스러운 광화백 슬기 화이팅! 여섯 번째는 여자친구의 소원인데요. 소정이는 중2 때 DSP 미디어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3년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데뷔 일정이 계속 밀려서 소시무직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반을 더 연습생으로 보낸 후에야 여자친구로 데뷔하게 되는데 예린과 함께 데뷔조에 처음 들어온 멤버이자 5년 동안 치열하게 연습한 후에야 데뷔라는 소원을 해내고만 버디들의 영원한 소프로디테 소정이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스쿱스인데요. 승철이는 중2 때 축구가 하기 싫어서 학교 뒷문으로 도망치다가 풀디 관계자에게 발탁되어 오디션에 합격한 후 2009년에 연습생이 되는데 승철이 아버지마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습생이 된 후 승철이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며 뉴이스트의 쌍둥이 그룹 템페스트로 데뷔할 뻔했다가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기획을 들고 있어 엎어진 후 세븐틴 연습생으로 이적하며 세븐틴 TV 시즌2에 합류하게 됩니다. 뒤늦게 합류했지만 동생들을 잘 챙기며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한 후 결국 총괄 리더로 데뷔한 캐럿 들의 사랑스러운 채토삐 승철이 화이팅! 여덟 번째는 워너원으로 활동했던 윤지성인데요. 지성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고등학생 대상의 가요제에 나가 우승을 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중3 때 진로를 예고로 잡고 국악예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명지전문대 연영과에서 다양한 연기마저 습득한 후 대여섯 군데의 기획사를 거치며 연습생 생활과 함께 고시원에서 먹고 자며 백업 댄서까지 했는데 데뷔가 3번이나 엎어지는 바람에 7년간 연습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워너원으로 데뷔한 후 솔로 활동마저 시작했는데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며 바발들과 워너볼의 조약돌 지성이 화이팅! 아홉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RM인데요. 암준이는 중1 때부터 힙합 커뮤니티에 자신의 믹스테이프를 꾸준히 올리는 아마추어 래퍼였는데 그때 비슷한 나이대에 아이언, 슈프림보이, 키도 11 등과 방탄소년단 연습생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하게 되는데 방탄이 힙합에서 아이돌로 그룹의 컨셉을 바꾸면서 암준이만 남고 다 나가게 됩니다. 그 후 지금의 멤버들이 조금씩 합류하게 되는데 호석이가 중간에 빅히트를 나가게 되었지만 리더인 남준이가 설득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연습생 기간이 그나마 길었던 윤기와 함께 3년 정도 연습을 하며 21세기 역사에 남을 레전드로 성장하게 된 아미들의 사랑스러운 파괴의 신 남준이 화이팅! 열 번째는 BTOB의 서은광인데요. 은광이는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꿈꾸며 평생 춤을 출 거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데 2009년 큐브에 입사했지만 밴드 프로젝트가 무산되며 함께 들어온 창섭이는 나가버리고 은광이는 아이돌 연습생이 되면서 춤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후 3년 동안 노력하면서 BTOB 멤버가 하나둘 모이게 되고 현식이가 창섭이를 다시 데려오게 되면서 지금의 7TOB의 리더로 데뷔해 엄청난 매력을 보여준 멜로디의 영원한 실버라이트 은광이 화이팅!
11번째는 엑성과 빅톤의 한승우인데요. 휴대에서는 데뷔 포함 연습기간이 승현이가 제일 긴 것으로 나오지만 데뷔 활동을 제외한 순수 연습기간은 승우가 가장 긴데 승우는 엑스원 이전에 빅톤 데뷔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다가 김태우의 사랑비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가수해보라고 권유해 그때부터 꿈이 생겨났고 10만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에서 하루에 라면 하나씩을 먹으며 3년 넘게 연습 생활을 하며 빅톤으로 데뷔했는데 현실이 쉽지 않다고 느껴 PDX를 통해 X1으로 또 한 번 데뷔하게 됩니다. 총합 7년 2개월의 시간을 고생하며 보낸 원잇들과 앨리스의 식빵맨 승우 파이팅! 지금까지 연습기간이 긴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스타디 영기주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